트랙?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 액티브 트랙 하러 왔어요. 저도 지금 뛰어본 거라 한번 해보고 화면 녹화했고요, 동영상 녹화했고요, 소리 녹음하고요.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 고까지 누르겠습니다. 이제 새로 바뀐 액티브 트랙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이 가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 네모가 생깁니다. 이렇게 액티브 트랙 하시면 돼요. 네모를 이렇게, 가방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옆에 액티브 트랙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액티브 트랙 360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높이와 거리를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들어가지고 지금 앞뒤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뒤쪽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드론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드래그 하는 만큼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몇 바퀴는 돌릴 수 없네요. 그래갖고 내 뒤에 오른쪽으로 오도록 해놨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쪽이 이쪽인 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몰라도 인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지금 요 조이스틱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요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앞에 서클하고 뒤에 서클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앞에 서클은 2m로 설정했고요. 뒤에 서클은 15m로 설정했습니다. 앞에 서클은 높이를 2m로 했고요. 뒤에 서클은 15m로 했고요. 미니 4프로 전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는 바꿀 수 있었지만 높이 그리고 다른 높이로 저장은 할 수 없었습니다. 원이 하나였죠. 그 높이에 맞게 알아서 움직이게 되고 또 정면으로 오게 했잖아요. 지금 얘가 생각하는 정면은, 드론이 생각하는 정면은 이쪽이지만 제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쪽이 생깁니다.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제 앞으로 오려고 할 거예요. 액티브 트랙의 평행과 다른 트레이스 모드만의 장점이죠.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거랑 같죠? 같은데 다른 게 뭐냐? 높이랑 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2m에 2m 지금 설정되어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돌려서 내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이렇게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카메라 회전이 매우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 동작에서 오름차순이 아니라 빠름이라고 하면 매우 빠르게 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령이 가능합니다. 내 뒤에서 더 뒤로 15m 뒤로 이렇게 가도록 명령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저는 인물을 주로 찍기 때문에 액티브 트랙을 매우 자주 썼습니다. 매우 자주 써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업데이트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인물을 가까이서 찍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설정하고 싶은데 그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쪽 서클, 안에 서클을 내가 찍었을 때 몇 미터 높이로 할 건지, 몇 미터 거리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서클로 했을 때도 몇 미터 높이로 할 건지,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할 건지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매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안쪽을 이렇게 돌아볼 건데 드론이 내 오른쪽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가까이 오른쪽. 그렇게 하면은 내가 요 길이를 도는데 내 계속 오른쪽을 찍어 줄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계속 찍고 있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가는 방향을 인식하고 나서는 내 오른쪽으로 와서 찍어줍니다. 그것도 2m 2m 딱 거리 맞춰서요. 너무 좋다. 진짜 좋네요. 그래갖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시 2m 떨어져갖고 오른쪽으로 가주고요. 이게 꼭 동서남북 네 방향이 아니라 여덟 방향입니다. 약간 옆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내 옆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해놨거든요. 오른쪽 위에 가는 방향이 이제 생기면은 오른쪽 위로 와줄 겁니다. 와줬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방향을 인식하면 그때
여기 위치로 다시 가주는 거죠. 매우 만족스럽네요. 한번 달려볼까요? 말에 모여요. 달려봐야죠. 왼쪽 위로 가볼게요. 왼쪽 위에 다시 달리죠. 지금 설정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저거를 높이를 내려 볼게요. 저 원거리로 보냈을 때도 높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를 누르시고요, 제어에서 포커스 트랙 설정. 아, 포커스 트랙 여기서도 이름 쓰네. 나는 포커스 트랙 이제 안 쓸 줄 알았더니. 포커스 트랙 설정 요거 누르시면 내부 원, 외부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외부 원 같은 경우는 5m로 바꿔 놓겠습니다. 5m. 바깥쪽 원을 눌렀을 때는 5m 위로 올라가고 높이, 외부 높이를 3m, 내 외부 높이를 3m 정도로 하고 멀어지는 건 한 10m 정도로 멀어지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부하고 외부에 설정을 바꿀 수 있어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2m로 해놨지만 여기에서 2m 밑으로도 내릴 수 있어요. 2m 밑으로 내리면 지명 근처 비행을 켜야지 2m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2m 이하로 내렸는데도 저절로 2m로 올라가는데 지명 근처 비행을 켜놓으면 0.5m로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이렇게 이동하네요. 0.5m까지 이렇게 고도를 바꿉니다. 이 세팅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꼭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m가 안 넘기 때문에 2m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비행을 해보 한 번 더 걸어가 볼게요. 이번엔 걸어가 볼게요. 힘들다. 걸어가도 잘 된다는 거를 보는 것도 괜찮죠. 오른쪽 멀리 오른쪽 멀리로 갔고 여기에서 오른쪽 가까이 이렇게 오죠. 여기에서 내 뒤로 도는데 뒤로 멀리 가게 해놨어요. 내가 가는 방향이 이제 생기고 나서는 여기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 다 뜨네요. 왼쪽에 있죠. 요 앞으로 왔죠? 어떻게 가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여기 앞에까지 온 다음에 거리는 멀어지지 않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리 멀어졌네요. 멀어진 상태에서 돌아서 와서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쪽으로 다시 보내면 내 뒤로 이제 바짝 붙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바짝 붙는 게 사실상 조종을 얘로 하려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종을 안 하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내가 조종을 해도 조종이 되네요.
얘를 조종을 하니까 위치가 변합니다. 지금 옆으로 가니까 위치가 계속 변하면서 거기로 고정을 해주네요. 제가 움직이면은 다시 작동을 할까요? 다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뒤로 오는 걸로. 오예 잠깐만. 제가 움직이니까 제 뒤쪽으로 오려고 바로 이동을 했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높이와 거리는 무시가 됐기 때문에 이 거리와 높이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조종을 하면은 예전처럼 평행처럼 그렇게 되던 것 같네요. 지금 근접으로 해놨거든요. 근접으로 해놓고 위치를 찍어놨기 때문에 2m 떨어지고 2m 올라가는 4m 떨어지고 2m 올라가는 그 위치로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스틱을 움직이면 그 거리와 높이로 설정이 바뀌는 거죠. 그쪽으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조종기에서 설정했던 2m 높이와 4m 거리로 오진 않습니다. 안 내려오는데? 메뉴에서 설정을 다시 만져주시면 설정값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드론을 조종해가지고 높이랑 거리가 바뀌어졌다 했을 때는 메뉴에서 다시 한번 외부 높이, 내부 높이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네요. 카메라 동작 빠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빠름.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내 뒤에서 앞으로 오게. 멀리 앞으로 오게.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동작이 좀 더 빠른 것 같네요. 맞나? 모를 때는 비교해 봐야죠. 둘 다 외곽에서 안으로, 안에서 외곽으로 움직임을 줬습니다. 설명에 나오는 거는 기체 장애물 회피시 더 크게 자세 변경 및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구현한다고 하는 빠름이 훨씬 더 빨랐어요. 기체 장애물 회피시 더 정교하게 자세 변경 및 매끄러운 비행 유지라는 오름차순이 느리긴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평행 비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행이라는 거는 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도 여기서 찍어주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도 이쪽에서 찍어주고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뒤로 가도 찍어주는 위치랑 거리는 그대로인 거죠. 평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는 내가 가는 방향을 인식하고 그 방향에서 오른쪽인지 앞인지 그거를 인식하고 찍어주려고 하는 게 트레이스 모드고, 평행 모드는 그냥 이쪽에서 고정돼서 찍어주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을 가던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높이에서 계속 찍어주는 게 평행입니다. 그리고 평행도 그렇고 액티브 트랙도 그렇고 모든 방향에 센서가 생긴 이상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 백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내 뒤로 가도록 하고 공원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계단을 내려갈 거예요. 그럼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죠. 내가 여기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따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냅다 뛰면 뛰어도 잘 따라오고, 여기에서 PY 돌려볼게요. PY를 돌려버리면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줍니다. 맨 처음에 POI 누른 그 상태에서 계속 돌아줘요. 빠르게 돌리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저랑 지금 이 정도 떨어진 데에서 이 정도 높이에서 그냥 이렇게 쭉 돌아줍니다. 여기에서 이럴 때 조금 더 멀리 보내던지,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낸 만큼 그렇게 돌고, 상승을 시켜주면 또 상승이 돼요. 대신에 카메라는 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목표물을 잃어버리거나 영상을 찍을 때 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카메라는 저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건 고도랑 거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액티브 트랙이 들어있는 드론을 사용하셔야지 보다 영상을 편하고 멋있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저랑 가까이 좀 붙여볼게요. 사람이 있으면은 도망가도록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I의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도 돼요.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지 영상이 심심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촬영할 수 있는 게 POI고, POI를 쓰고 싶은데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 비행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니 4 프로에서는 측면 센서가 생기면서 뭔가 좀 이런 비행들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매빅 3도 있고 에어도 있습니다. 에어 3도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이런 공원에서 날리기는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지금 요 공원에서 날리는데 눈치 안 보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빠르게 돌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돌면서 저를 찍어주는 거죠. 요 앞에 나뭇가지를 만나야 돼요. 나뭇가지는 웬만하면 조심하고 싶거든요. 나뭇잎은 웬만하면 안 부딪혀요. 나뭇잎은 나뭇가지가 문제지. 그리고 내가 내려오면 얘도 고도를 낮추고 잘 따라옵니다. 지금 거리를 가깝게 해놔가지고 돌아오긴 하는데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여기 지나왔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고도를 올릴게요. 좀 더 올리고 멀리 보내볼게요. 좀 전에 되게 위험했어. 못 보고 있었어. 뭐 얘가 피해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아무튼 피해갔고요. 지금 내가 약간 옆으로 갔잖아요. 액티브 트랙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멈추고 액티브 트랙에 트레이스 모드로 하고 나를 중앙에 뒀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놓을게요. 그러고 하면은 그러네. 화면 중심에 나를 안 놓고도 이런 비행이 가능합니다. 트레이스 모드에서도. 저 화면에 중앙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행을 해줘요. 돌려서 앞으로 가고 비행을 빠르게 했더니 확실하게 빠르게 옵니다.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나뭇가지는 아니고 나뭇잎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가볼게요. 내 앞으로 오게 해놨거든요. 앞으로 오게 해놨으니까 되는 건데 나 지금 어디가? 나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야? 여기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저 가볼게요. 가까이 왼쪽 앞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내가 가는 방향을 인식하고 왼쪽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정면 말고 약간 옆으로 일부러 힘들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부러 힘들게 만들었는데 오호 똑똑한데 잘해요. 잘합니다. 지금 멀리 간다.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그래. 얘랑 대화하게 되는구나. 이거 액티브 트랙은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좋은 기능이네요. 드론하고 대화하게 돼. 드론하고 지금 대화했어 나. 액티브 트랙을 굉장히 손쉽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접해갖고 촬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네요. 미니 4 프로
너무 잘 나온 거죠,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갈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위로 좀 올리고, 위로 좀 올리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조종을 위로 올리니까 또 위로 좀, 너 배터리 없다. 야, 니 톤톤, 야,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륙을 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륙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륙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륙 버튼을 눌러갖고 이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틱을 이렇게 모아버리면 되죠. 요 상태에서 던지면 안 될까? 던지면 안 될까?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부 높이를 더 낮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껐다 켜죠. 이래가지고 이 스트랩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스트랩은 늘 손에 끼던지 목에 걸던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실수가 있었는데 나를 잡고요. 액티브 트랙 할 때 센서를 꺼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그러면 장애물 회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에 내 뒤로. 액티브 트랙에 스포츠 모드로 했지만 바로 센서가 다시 켜지는 게 보여요. 액티브 트랙만의 그런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내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하고 액티브 트랙 모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오르게 해볼게요. 오른쪽. 지금 센서가 작동해서 저절로 이륙하면서 피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액티브 트랙은 액티브 트랙만의 모드가 있어요. 저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티브 트랙을 했을 때 아차 내가 센서 꺼놨지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 했지 하면서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센서를 꺼볼게요. 메뉴 안전에서 이번엔 센서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센서가 꺼지지가 않고 여전히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센서를 누르면은 비전 센서 정상이라고 나오죠. 이것처럼 강제로 끌 수가 없어요. 액티브 트랙 모드일 때는 센서를 끄는 방법은 없습니다. POI로 가장 높게 멀게 하면은 이 정도 거리가 되네요. 그리고 POI 할 때 나를 센터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센터에 두면은 이렇게 되고. 지금 딱 타이밍이 가로등하고 가리는 타이밍이어가지고 한참 동안 못 잡았는데도 뒤늦게라도 저를 잡아줬습니다. 포커스 트랙 외부 내부 높이 2m 외부 높이 10m로 하죠. 그리고 오름차순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바꿨고요. 액티브 트랙에 볼을 하면 오른쪽 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10m 올라가서 거리는 15m 떨어진 곳으로 오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별도의 조작 없이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옆모습이 아니라 내 앞모습 가까이 찍고 싶다면 조금 옆으로 이동하면 앞으로 와서 내 비슷한 모습을 찍어주죠. 이 구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나오네. 그리고 옆으로 오른쪽 왼쪽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보내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나무에 제가 좀 부딪히라고 일부러 가도 안 부딪히고 피해서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앞으로 오니 뒤로 오니 아예 못 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피해서 이번엔 뒤로 가고요. 내가 좀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오면은 이 사이로 들어와서 또 앞으로 와주고요. 지금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잘 못 오고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앞으로 안 왔구나. 미안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딱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활용하고 못하고가 있는데 이 기능은 누구한테 갖다 놔도 만족스럽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밀고 가도 잘 피해요. 전방향 센서가 생겼어요. 미니 드론이다 보니까 얼마나 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잘 피합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좀 위험하게 보내볼게요. 15m에 저쪽. 아, 야, 너무 멀리 갔다. 근접 좀 와라. 제가 안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자, 요 나무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이 나무 쪽. 근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비전 센서가 좀 약해지는 시간이긴 해요. 비전 센서, 말 그대로 적외선 센서나 라이더 센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전 센서거든요. 어두워지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 투 더 맥스라는 카피라이트를 썼잖아요. 그런 문구를 썼잖아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다 때려박은 미니가 나온 것 같아요. 센서도 잘 되고 그리고 신기능 360도 액티브 트랙 또한 매우 만족스럽고요. 뭐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그 서클 라인을 세 개로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두 개만 해도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근접 촬영, 원거리 촬영 이 두 개를 여덟 방향을 내가 원할 때 적시적소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끊고 다시 위치 보내고 끊고 다시 위치 보내고가 아니라 모든 한 트랙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있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4 프로에 관심 있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끝! 오오오오 잠깐만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